안녕하세요, 초록입니다. 예쁜 꽃 많아요. 보시면 여기 이런 애도 있어요. 이렇게 꽃 색감이 고상하죠? 호접입니다. 호접란이고요. 3만 원. 30. 얘는 블랙잭이에요. 블랙잭 호접. 블랙잭인데 요렇게 생겼고요. 두개 있습니다. 여기 하나 있고요.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뿌리는 다 괜찮아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꽃망울이 이렇게 생겼고요. 많지는, 얘는 조금 폈는데 꽃망울이 좀 많고 뿌리도 괜찮습니다. 두 개밖에 없습니다. 블랙잭 3만 원이고요. 그리고 여기 리카스테 5만 원. 여기 빨강입니다. 리카스테 방울방울 2개. 하나는 꽃을 제가 뿌려뜨려서 있어요. 걔는 싸게 드릴 겁니다. 얘는 5만 원. 작년에 요 정도는 6만 원 했습니다. 근데 원래는 5만 원이네요. 내려가는 것도 있네요, 금액이. 그리고 이렇게 생긴 꽃 피면 진짜 예뻐요. 크고 주먹만 해요. 향도 있고. 그리고 여기 신풍 오렌지 꽃 피니까 색감 예쁘죠? 신풍 오렌지는 금액이 어디 갔노? 여기 있습니다. 23,000원. 다 지워졌네. 23,000원이고요. 하나는 꽃봉오리 있고 하나는 요렇게 생겼습니다. 3개 있습니다. 3개. 더 망울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사쿠라 캔디라고 데려왔는데 25,000원. 사쿠라 캔디는 향이 진짜 진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한개 있는 거 하나 먼저 핀 거를 보니까 지금 저녁 시간인데 향이 지금 없어요. 향이 있는지 확실히 모르겠어요. 저번 사쿠라 캔디랑 꽃이 조금 다릅니다. 살짝 달라요. 보시면 꽃은 예쁜데 이렇게 예쁘게 생겼어요. 다 같이. 네, 25,000원이고요. 사쿠라 캔디. 근데 지난번 거랑 좀 다른 거예요. 교배종인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몽우리는 많아요. 그리고 특이한 거 여기 보시면 꽃망울이 망울망울망울 있죠. 이렇게 망울망울 엄청 덴드로비움인데 여기 세개 있습니다. 덴드로비움 이렇게 주홍색 꽃이 펴요. 주홍색으로 이렇게 피는데요. 아직 안 펴서 얘는 56,000원입니다. 선라이즈 잔타분 선라이즈입니다. 56,000원이고요. 이렇게 꽃망울이 아주 많아요. 덴드로비움 멋집니다. 이렇게. 요런 토분이 심어져 있어요. 그리고, 파피오 가지는 꽃 진짜 오래 간다더니 정말 오래 가네. 2달 갑니다. 2달. 이렇게. 파피오 43,000원짜리 36,000원. 데려가세요. 꽃 진짜 오래 가네요. 파피오 이렇게 생겼습니다. 꽃도 이렇게 생겼어요. 거의 꽃이 핀지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피어가 있네요. 그리고 여기 영민 오렌지라고 있어요. 영민 오렌지라고 이렇게 뭐 꽃망울이 있는데 주홍색으로 핍니다. 향도 있고요. 영민 오렌지는 여기 어디 갔지? 이름이 금액이 어디 갔지? 얘는, 여기 있다. 25,000원입니다. 영민 오렌지. 꽃도 클것 같아요. 이게 지금 몽우리가 굵거든요. 몽우리가 좀 굵어요, 이렇게. 굵고 몽우리도 많이 달리고. 이렇게. 그고요. 이름은 영민 오렌지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 레드돌이 저쪽에 많이 있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19,000원. 19,000원입니다. 그리고 여기 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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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멍멍울이 조심해야 되는데. 아, 이게 드림 아시죠? 드림 꽃 피면 향이 진짜 진해요. 드림 3만 원. 덴드로비움 드림입니다. 3만 원이고요. 여기 꽃 지금 많이 달렸습니다. 쭉쭉쭉 달렸어요. 이렇게 달렸고, 여기는 뭐지, 이름이 틀린 거 있어요. 우쿠쿠쿠. 프리즘은 분홍에 흰색이 섞였습니다. 꽃이 송송송 다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다 나오고 있습니다. 꽃이. 얘도 3만 원이고요. 프리즘이랑 드림이랑 있고요. 그리고 얘는 꽃대 이렇게 나왔는데, 플라스타 치스 36,000원입니다. 토분이고요. 36,000원. 꽃향 진짜 진하다고 했어요. 향 플라스타 치스 꽃대 나와 있고, 레드돌 꽃 피면 이렇게 빨갛게 핍니다. 빨갛게 펴요. 이렇게 예쁘죠. 레드돌 19,000원이고. 이거 파피오 델레나타 2만 원. 분홍색으로 피는데 이거 피면 진짜 이뻐요. 지금 안 펴서 그런데 멍울인데 잘 싸서 드릴 겁니다. 몇개 나갔는데 잎은 이렇게 생겼고, 파피오 델레나타고요. 그리고 여기는 NC 클리어 두개 남았습니다. NC 클리어 이렇게 한 개가 폈어요. 그날 데려왔을 때 멍울이었는데, 요렇게 지금 꽃대 두 개에 얘는 아직 이렇게 두개핀 거네. 두개핀 겁니다. 지금 섞여 있어서 따로 있는데 두개 폈는데, 지금 밤이라서 모르겠어요. 향이, NC 클리어는 향이 진짜 좋죠. 얘는 65,000원이고요. 65,000원이고요. 이쪽에 있는 분홍은 꽃대 하나입니다. 얘는 5만 원이고요. 5만 원. NC 클리어도 좀 금액이 있죠. 이렇게 알뿌리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NC 클리어 잘안 나옵니다. 데려가세요. 아, 그리고 지고베타가 두개 남았습니다. 지고베타 꽃대 3개짜리. 꽃대 3개고, 지고베타는 향 진짜 진해요. 28,000원. 꽃대 3개.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제 폈어요, 다. 여기 멍울이도 있네요. 멍울이도 있고, 지고베타고요. 그리고 옐로우 돌두개 있습니다. 옐로우 돌, 꽃 색감이 이렇게 생겼고. 밥도 많아요. 옐로우 돌, 밥 많습니다. 두개 있고요. 얘는 17,000원입니다. 옐로우 돌. 이렇게. 얘도 밥 많아요. 두개 남았는데 다 밥이 많습니다. 이렇게 많아요. 많고, 꽃대는 또 다른 쪽에서도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레드돌이고, 여기 턱이라고 적혔는데 19,000. 분홍 긴기야. 분홍 긴기야예요. 분홍 긴기야고. 아, 여기 리틀선. 여기 리틀선을 안 알려드렸네. 리틀선 이렇게 생겼는데, 리틀선이 얼마지? 어디 적혔나? 리틀선이 24,000원이 싶은데. 리틀선이고요. 문자 주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24,000원이지 싶어요. 그리고 여기 얘가 뭐냐면, 여기 적혔네. 카구야 히메.
가구야 히메입니다. 18,000원인데 향이 꽃 지금 두개 폈는 거 보이시죠? 하얀색에 분홍이 안에 점이 살짝 있어요. 근데 향이 엄청 진해요. 향 진짜 진합니다. 얘가 꽃두개 폈는데 가구야 히메 18,000원. 향이 진한데 꽃은 얘만 있고요. 지금 얘들은 꽃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미소 두개 있고, 여기 은설도 이제 초기, 새초기 이렇게 나오고 있네. 진화가 나오고 있고요. 여기는 골드브레더. 골드브레더 75,000원. 골드브레더는 좀 금액이 있습니다. 골드브레더. 노란색 꽃 피고 향이 있고요. 골드브레더가 이렇게 여기 원래 79,000원짜리 제가 저번에도 알려드렸는데 아이고 아이고 여기 79만짜리예요. 네, 75,000원으로 드립니다. 5,000원 싸게 드려요. 그리고 다른 것도 올려드릴게요. 여기 카쿠야 히메가 여기도 하나 있네. 카쿠야 히메. 그리고 여기 터분 바이칼라 두개 있습니다. 23,000원 터분 바이칼라. 바이칼라 터분이고요. 그리고 여기 세르누아 35,000원. 세르누아 35,000원이고요. 얘는 이름이 이름을 한 이름 찾으러 갔다가 지금 바로 영상 시작해 버렸네요. 꽃이 노랑이랑 주홍인데 카톨레아처럼 생겼어요. 꽃 있는 거 지금 두개 있고요. 두개 있습니다. 금액도 안 적어놨네. 에이, 금액을 안 적어놨네. 여기 카톨레아 종인데 얘가 카톨레아 얘가 향이 있다 했거든요. 이게 브레드 뭔데? 이름을 어디 날아가 뿐네. 요 미니 카톨레아 물으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미니 카톨레아 꽃 노랑 주홍을 물으시면 됩니다. 노랑이랑 주홍 섞였대요. 꽃 제가 화면으로 봤는데 되게 예뻐요. 꽃 색감이 몽우리 두개 있고요. 꽃 몽우리는 그리고 여기 파리시 있어요. 파리시. 파리시가 요렇게 생겼습니다. 작아요. 그래서 35,000원. 파리시 큰 거는 비싸거든요. 35만. 파리시 요렇게 생겼어요. 토분에 요렇게 심어져 있습니다. 토분에 파리시. 덴드로비움이죠. 그리고 여기 메디오칼카. 메디오칼카 3만원. 이거 지금, 여기인데, 메디오칼카. 3만원이고요. 이렇게 적혔어요. 3만원. 몇개 없으면 3개인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벨라트룸. 벨라트룸 5만원 한개 있습니다. 꽃몽우리가 얘가 지금 3개 있네요. 3개. 꽃몽우리 3개 있고, 주홍색으로 꽃이 펴요. 흰색이랑 섞여서 되게 예뻐요. 벨라트룸. 요렇게 자구는 요렇게 생겼습니다. 꽃몽울이 있을 때 데려가세요. 한개 남았습니다. 5만원 이고요. 그리고 여기 막실라리아 있죠. 소프란티스 막실라리아 5만원. 이 빨간 꽃이 핍니다. 빨간 꽃이 펴요. 화면에 지금 주홍이로 보이죠? 불빛이, 이렇게 빨갛게 펴요. 이쪽으로 보면. 빨갛습니다. 제가 불빛이, 이거 주홍 불빛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줄 따라 이어가는 건데, 멋있어요. 이렇게 살짝살짝 이어나가면서 새총 나오면 되게 멋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살짝살짝 나와요. 막실라리아 5만원. 이것도 잘안 나옵니다. 어쩌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28,000짜리 응팡 한개 있습니다. 응팡. 응펑이에요. 응펑. 린들레이가 아니고 응펑이고 28,000원 이렇게 있고요. 하나 있고 여기 볼보도 한개 남았습니다. 5만 원. 볼보 암브리시아 향 진짜 진합니다. 이거 밥은 가득이에요. 5만 원.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뭐죠 이거 에어리랜스 에어리 에어리브린스 에어브린스 에어브란스 에어브란스 이렇게 귀엽게 생겼습니다. 얘는 금액이 어디 적어놨노? 에어브란스 금액이 어디 갔지? 이것도 제가 금액을 흘려버렸네요. 에어브란스도 연락 주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에어브란스 3만 원인가 잘 모르겠네. 제가 찾아보고요. 아, 여기 응팡 하나 더 있습니다. 꽃이 많아서 저도 이게 그리고 어그리 카툼 이렇게 있고요. 어그리 카툼 이런 식으로 있고요. 여기 뭐지? 이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이게. 새로, 아니, 아니. 이게 꽃이 이제 살랑살랑 지금 맺고 있어요. 토분에 로드게시. 아, 이름이 어디 갔나? 아, 저 위에 달려있네. 로드게시인데요. 이름이 저 위에 꼭지에 달려있어요. 이 위에 달려있는데. 로드게시 꽃망울 맺고 있습니다. 살짝살짝 나오고 있어요. 이 33,000원. 아, 보시면, 이렇게, 위에서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향 진짜 진하고 꽃도 큽니다. 분홍색으로 꽃이 커요. 로드게시. 꽃피면 진짜 예쁩니다. 톱은 이렇게 33,000원이고요.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에 있고 여기 차맥 누비도 5만 원짜리 있고요. 이렇게 밥이 좀 많은 건 5만 원이에요. 이렇게 밥이 엄청 많은 거는 5만 원이고 또 42,000원도 있고요. 이게는 42,000원인가? 이렇게 보시면 42,000원도 있고 차맥 누비 32,000원도 있어. 3만 원도 있나? 32,000원인가? 3만 원인가? 이건 42,000원짜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 차맥 루비는 찾으시면 42,000원. 여기도 42,000원 적혔네. 이게 얘를 빼가버릴까요? 아이고, 어두워서 잘, 이쪽에는 불이 왜 없노? 안 빠집니다. 안 빠져. 망해서 있는데. 얘가 42,000원. 차맥 누비 연락 주시면 금액대별로 있고요. 그리고 여기 얘는 뭐지 이게 플라스타 치스 굴피 저쪽에 토분 있었죠. 얘는 굴피예요. 굴피인데 45,000원 45,000원이고 꽃대 나와 있습니다. 꽃대 이렇게 나와 있고요. 향 진하고요. 플라스타 치스 그리고 여기 덴드로비 한개 남았 이거 한개 남았습니다. 이게 아노스몸 이거 비싼 건데 제가 지금 이름표가 거꾸로 됐네. 이렇게 됐습니다. 잘 보여드릴까요? 아노스몸 7만 원입니다. 보이시나요? 이 뭐가 묻었네. 7만 원이고 꽃멍울이가 이렇게 맺었어요. 이렇게 맺어 있고 이게 지금 한 50cm 되는 것 같아요. 길이가 이거 지금 이렇게
신화도 지금 4개, 5개가 6개가 나오고 있어, 신화. 신화도 많이 나오고 있고, 지난번에 하나도 이렇게 많이 나왔었는데, 나갔고요. 2개 들어서 왔는데, 여기도 꽃망울이 이렇게 있어요. 꽃대는 이렇게, 지금 길게 나온 자구도 꽤 됩니다. 요렇게. 주릉주릉. 꽃 피면 향 진짜 진해요. 덴드로비움. 그리고 여기는 스플라스타치스 있고요. 여기는, 이거는 뭐냐면, 호접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것도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드릴게요. 이렇게 꽃대 생겼고, 미니 호접이에요. 미니 호접. 아, 이게 내려서 못하니까. 미니 호접인데, 이렇게 생겼고, 여기 옆에 잎이 나왔죠? 잎이 이렇게 나왔어. 되게 예뻐요. 그리고 꽃망울이 이렇게 있어. 미니 호접 터분인데요. 이렇게 생겨갖고, 있고요. 여기 또 하나. 플로리 반담. 플로어 반담. 뺏겨서 보여드릴게요. 잘 보여드려야 될 테니까. 목부작이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5만원. 플로어 반덤. 이거. 이것도 꽃 피면 향 진짜 진하다고 했어요. 뿌리 좋아요, 이렇게. 튼튼합니다. 플로어 반덤이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바이칼라. 바이칼라 굴피도 있습니다. 굴피 이제 꽃대가 송송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꽃대 나오고 있죠.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얘는 이제 얼마냐면 3 굴피 3만원. 바이칼라 굴피 3만원이고요. 꽃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얀 꽃이죠. 분홍 섞인 하얀 꽃. 예쁩니다. 향도 진하고요. 그리고 스네일러도 귀한애입니다. 스네일러. 스네일러 아주 귀해요. 작년에도 없어서 못 냈는데. 5만원. 노란 꽃인데, 찐노란 꽃인데 향 좋아요. 그리고 금이나니 지금 꽃대가 송송 나오고 있는데, 꽃더 나오면 보여드릴게요. 금이나니 하나 있고, 여기도 하나 있는데, 금이난. 2개 가격이 다릅니다. 얘는 원래 들어올 때가, 얘는 10만원짜리고, 쟤는 8만원짜리인데, 아이고, 나중에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금이난은. 꽃대 나오면 열리고, 그리고 스카블링고가 이렇게 꽃이 지금 피기 시작했어요. 예쁘죠? 스카블링고. 얘는 7만원짜린데, 6만. 근데 지금 이거 자구가 많아요. 제가 오래 키워서 자구가 많아요. 스카브링구. 특이한 난입니다. 혓바닥이 귀엽죠? 이렇게 꽃몇개 맺혔어요. 그리고 여기는 하나 있네. 푸실라 하나 있고요. 식용수 꽃대가 지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송송. 요렇게 지금 꽃대가 요렇게 나오고 있죠. 여기 밑에도 또송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보여야 되나? 하고 여기도 요렇게 하고 세 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식용수 꽃 이거 작년에 들어온 거라가 9만원짜리 지금 66만에 드립니다. 66만. 원래는 조금 제가 빼려고 합니다. 여기도 꽃대 하나 나오네요. 여기도 하나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있고, 여기 나오고 있죠. 여기. 꽃대 2개 나오고 있네요. 여기도, 여기랑. 식용수 꽃 나오고 있고, 얘는 아직 자리 안 잡았나? 식용수 꽃인데. 그렇구요. 이렇게 해서 오늘, 일단, 여기는 뭐야 뭐 비로 폭난이 무슨 폭난이고 제가 한개 남았네. 기억이 갑자기 NC 클리어고요. 얘들 제가 보여드렸나요? 53,000원. 이거 아필럼
필름 53,000원인데 꽃대 다 맺었고요. 꽃대 송송송송 다 맺었습니다. 덴드로비움 꽃 전부 맺어갖고 피면 향 진해요. 얘가 지금 먼저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여기. 그리고 야 늦게 보시는 분, 늦게 뒤에는 안 보시는 분 이거 못 보겠네. 이거 소황화인데요. 젠킨스 소황화. 이거 밥 많고 밥 이렇게 많고요. 이렇게 8만 원이고 얘는 꽃대가 나왔어요. 꽃대가 이렇게 나왔고 여기도 꽃 나오고 있고요. 요 밑에도 꽃 나왔던데 여긴가? 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젠킨스 소황화 잘 없어요. 이렇게 젠킨스 두개 있습니다. 8만 원. 이렇게 키우시려면 몇년 걸려요? 이렇게 이렇게 됐습니다. 보시고 연락 주시고요. 드림이고 예쁜 꽃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